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과외 1타 금요일마다 오기 때문에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SK증권 손재수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반가워요. 네. 네, 금요일만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장을 살짝 복기를 해보면 양시장 하락한 가운데 그래도 유의미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포인트들 전일장 리뷰 통해서 수급도 체크를 해보고요. 그 수급을 통해서 네, 차장님의 관심 업종과 최선호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장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어제의 하루는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난 하루였죠. 되게 세계적으로 천조짜리가 하루에 25%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AI 이슈가 굉장히 나왔었는데 이 AI 쪽으로 인한 그게 숫자로 실제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버리도록 크게 나와준 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고요.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사실 투자 회사들이 굉장히 내놨는데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미국에서는 가이던스라고 하죠. 미국에서 자기네 기업에 가이던스를 내놓는 게 컨센보다 거의 50% 이상의 큰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더 커질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이제 수요가 많아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가격대가 뭐 3분의 1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제 하루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유의미하게 삼성전자가 장중에 그래도 7만 원 선 회복도 보였고 SK하이닉스가 무려 10만 원 선을 넘어서는 그런 유의미한 움직임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반도체 대장이 힘을 내준 가운데 사실상 우리가 그 반도체 수많은 관련주들 중에서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과 특징을 잡아야 하는지 어려울 텐데요. 수급을 통해서 그 힌트 또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인데요. 일단 뭐 외국인은 누가 봐도 네. 나는 전기전자 업종에 쏟아내겠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강하게 사들였고요. 네이버,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상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기관도 체크를 해보면 외국인과 겹치는 기업, 바로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인데요.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외에도 대덕전자, 맥쿼리 인프라, SK아이테크놀로지, 현대 엘리베이까지 사들인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손재수 차장의 원픽은 어떤 기업일까요? 예, 저는 오늘은 거의 엔비디아 필두로 한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도 반도체다. 네, 나도 반도체다. AI다. 이런 거를 압도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하이닉스. 지난주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SK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원픽이 드렸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였어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발 전이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메모리 수급이 조금 정상화가 될 것이고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 실적의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2일부터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렸었던 델 테크놀로지 월드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엔비디아 바로 GPU H100 여기 채용된 그 자리 옆 부스에 하이닉스가 고대형 메모리 HBM을 자기네들이 개발한 부분을 부스로 같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아직 다 낫지를 않았습니다. 엔비디아의 결을 이어서 거기에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수주를 받아서 그거를 광대역폭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서 그렇게 또 원픽으로 이번 주도 잡아놨고요. 네. 그렇다면 반도체가 아니고 이 스페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제 강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면은 그게 어느 쪽으로 강조가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워요. 예,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대체 어디까지가 범위고 어디까지가 반도체로 들어가고 어디까지가 뭘로 쓰이는지가 헷갈리는 건데 사실 AI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고도화된다는 걸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가 고도화가 되는 게 어느 쪽으로 쓰이는 거를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이기 때문에 그 고집적화된 메모리가 잘 되는 거에 대한 잘 되는 회사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닌 거로 이제 이스페타시스를 잡은 이유는 높은 연산 속도와 능력 향상 이게 이제 머리를 쓰는 다른 쪽의 방향인 거거든요.
이런 쪽 그 그래픽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요거에 들어가는 PCB가 또 들어가게 되는 게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이쪽이 왜 괜찮냐? 이수 페타시스는 고다층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MLB PCB라고 하면은 거의 작년부터 해서 계속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은 걸로 되게 놀라워했었는데요. 우리도 피자를 먹으려고 할 때 좀 많이씩 먹으려고 하면 몇 겹을 겹쳐서 먹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그 고다층 PCB 이거를 잘하는 게 이수 페타시스가 제일 그걸로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시험적으로서는 잘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수주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신규 고객사 국내에서는 이런 수주가 들어온 고객들이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 초부터 1월부터 보면은 거의 2배 이상의 주가의 상승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반도체 회사들은 주가를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금 시장이 뭐 줄어드는 바람에 약간 그 고가를 좀 반납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수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 시장이 너무 반영이 돼 있어서 17%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런 집적된 MLB PCB의 니즈는 더더욱 크다는 것, 이런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그거를 증명을 해줬다는 것이 이 회사의 독보적인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잡았습니다. 이스페타시스와 네.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호실적, 그 속에서도 시장이 주목했던 건 그 다음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요.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수 있었던 건 AI 칩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시세를 냈을 텐데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을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코스닥 안에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JYP 엔터, 동진 세미캠,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마 리서치, 엔터부터 2차 전지 제약, 다양한 성장주를 사들였고요. 기관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심텍, ISC, 펄어비스, TLB, 게임주부터 역시나 다양한 성장주들을 사들였습니다. 코스닥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시선은 네.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직 시장 자체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그래서 이전에 2차 전지주들이 먼저 올라가 있던 거지 조정받은 종목을 샀다거나 아니면 K엔터들이 워낙 좋았는데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샀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시 핫하게 올라가는 AI 종목 아니면 반도체 쪽을 골고루 균등하게 좀 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코스닥 매수 상위에서는 특별히 한 종목을 픽하지 않고 제가 최선호주를 말하게 되면서 전적인 저의 선호하는 섹터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성장주에 더 포커스를 맞았던 코스닥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특히나 반도체 쪽을 강하게 사들였던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면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라던가 게임주, 이렇게 저가 매수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에 더 주목한 수급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이러한 큰 흐름, 특히나 반도체의 반등 기조가 연속되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도 차장님이 생각하는 관심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나왔네요. 아, 네. 말씀 끝나기 전에 먼저 나와줘서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 엔비디아, 하이닉스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제가 4월에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시장이 반도체 비관적이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적도 네. 삼성전자 최악, SK하이닉스 최악, 감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악재가 나온 건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시간은 금방 간다. 반도체는 넣어놔야 된다.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바로 지난주에 나스닥에서 200주선의 그 반등 곡선을 한번 뚫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엔비디아의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강하게 나스닥이 반등을 또 보여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다시 한번 6%가 올라가주면서 더더욱 이 시장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종과 최선호 섹터를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아예 잡게 되었고요. 그중에 DDR5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는 아직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AI 반도체라고 해서 엔비디아 그런 글로벌 AI 반도체 관련돼서
관련이 있는 우리 회사, 우리나라 회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강자입니다. 그래서 DDR5 관련된 종목들을 시작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필두로 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사놓을 수 있는 종목이 많아서 우리나라의 투자자라고 하면 오히려 DDR5 관련주를 먼저 잡는 것이 먼저 반등하는 종목을 수익을 내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DR4보다 훨씬 가격이 10배 이상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 속에서도 먼저 어디가 뭐 이런 거 수주를 먼저 가져가냐 수익성이 개선되느냐 여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강자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DDR5 디램 시장 대부분을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다들 아시죠? 소부장이 먼저 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DDR5 관련 수혜를 받을 소부장주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ISC, 심텍, 대덕전자, TLB, 아비코전자 이런 종목들 가져가야 되고요. 네. 후공정 쪽에서 다 알겠지만 뭐 한미반도체, SFA,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종목들 두루두루 보시면서 수급 따라서 매매를 해보시거나 깔아놓는 거 다 좋게 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또 오늘 시작과 끝을 엔비디아로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네? 엔비디아랑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 관련되고 후공정 관련된 반도체 종목 한미반도체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중 원픽은 최선호 쪽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지는 않겠죠? 너무 좋아요. 앞에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어서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좀 빨라졌는데요. 네, 여유 있게 전망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장치 고대형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를 하이닉스로 준다고 하면 그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을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는 TC 본더 장비를 제조하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생각하면 스타트가 엔비디아, 그 다음은 하이닉스, 그 다음은 한미 반도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가이던스가 엔비디아가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하이닉스로 갈 것이고 지금 뭐 다른 삼성전자나 다른 업체들이 그런 수주에 대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는 스트레이트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먼저 매매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미반도체를 먼저 수익으로 받을 수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잡은 이유가 사실 다음 주 6월 1일이 엑스데이트라고 해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초반에 한미반도체가 급등을 했다가 사실 전체 반도체 종목들이 수익을 많이 반납을 하고 거의 보합권에서 끝난 종목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보시다가 이런 종목들 매매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사실상 어제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2.82% 네. 상승을 하긴 했지만요. 네. 근데 전체 차트를 보니까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은 위치상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뭐 지금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권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반도체에 대한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는 사실 더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발을 못 넣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저는 다음 주쯤에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매수세가 불안하다. 그럼 6월 1일 전에 다음 주에 사실 고용 지표가 좀 발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조업 뭐 고용업 지수, 고용 제조업 지수 나오고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나와서 소소하게 약간 지표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 또 6월 1일 전에는 그런 부채 한도 협상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놓고 확신이 들면 거기에 좀 큰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매매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한 수급 변동성을 오히려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체크해봤습니다. 오늘의 최선호주 한미 반도체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SK증권 손지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